행동이 바람직한 변화가 있었다. 이걸 부모가 눈치챈 거야. 아, 네가 어제 안 하던 이런 변화가 오늘 있었구나. 네가 중간고사 때 안 하던 어떤 행동의 변화가 이번 기말고사 때 보이는구나. 그거를 변했구나라고 엄마가 깨닫고 있어. 아, 알았어. 너 변했구나. 그거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거기에 잘했다 이런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면 고래는 물론이고 식물들의 칭찬, 올바른 칭찬의 힘, 양파실험. 어민들께서 댁에서 해보셔도 돼요. 예, 욕들은 양파, 우울증 걸려. 우울증 걸려. 인정받지 못한 양파는 우울증 걸려서 상이 나. 네. 도대체 칭찬할 게 없다. 왜? 남과 비교하면 칭찬할